자,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업종,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개장하기 전에 이 정부에서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무섭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또 이 연말, 연초까지 좀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투자 입장을, 태도를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뭐 미 FOMC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려보자면, 미 FOMC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뭐 테이퍼링의 규모를 늘리거나 내년에 금리 인상이 3회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나 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 이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 다시 반도체 쪽, 그러니까 기술주와 성장주의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기술주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 업종, 피해 업종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영업 환경이,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즉 성장주나 기술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성장주가 강세고, 제약바이오 역시도 성장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역시도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금리 인상이 나올 때에는 내수주라든지 은행주 같은 내수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개선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안 좋은 업종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 되면서 FOMC에 대한 부담감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빈호흡으로 볼 때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 뭐 짧게 봤을 때에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격 의료, 재택 치료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좀 약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이 거래 대금이 줄어든 것은 연말에 자주 나오는 특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면서 시장에 다시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뭐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원격의료 재택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다른 업종들이나 종목들보다 좀 뛰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재택치료 관련된 종목 제가 소개 한번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격치료 종목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원격치료, 예전에 뭐 유헬스케어부터 네, 원격의료, 최근에는 재택치료까지 이렇게 테마가 이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뭐 최근에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회사들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인성정보라는 기업입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격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면 같이 엮여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좀 매력적인 이유는 작년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 하이케어넷이라는 원격의료 관련된 기업이 새로 물적 분할을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을 한 하이케어넷이라는 회사가 원격의료, 뭐 재택치료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재택치료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성정보가 이제 주 사업, 매출이 주로 나오고 있는 주 사업 분야가 이 IT 인프라 쪽인데, 지금 살펴보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재택근무와도 엮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정보라는 기업은 현재 코로나 확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금리 인상이 올라가게 되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신데, 금리 인상은 할만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자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도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시장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모멘텀을 보자면,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를 포함해서 원격 의료, 재택 치료 전부 다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앞으로 한 2주 정도, 3주 정도의 기간을 잡고 접근했을 때 인성정보라는 기업은 재택 근무까지 포함이 돼서 원격 의료, 재택 치료로 전체적인 테마로 엮여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인성정보의 흐름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뭐 시장이 뭐 훼손된 거 아니다, 시장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잘 참고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